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 제가 올린 사주는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한 명은 저의 친한 친구이고, 한 명은 제 고객입니다. 저의 친한 친구는 큰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분은 지금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분다 저에게, 이분은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저와 인연을 맺은 분이고, 저에게 학창시절 저와 함께 뛰놀던 친구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사주에서 그 질병과 어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사주에서 색채요법과 심장 마사지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이두 분에게 알려드리고 또 혹시 전국에서 지금 아프고 질병에 시달리고 크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컬러가 가장 치유에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사주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기토를 가지고 있다. 병화를 가지고 있다. 사주 구성을 보니까 한겨울에 흙이다, 한겨울에 토다. 그런데 이 사유 공협이 있네요. 이 사주에는 공협. 비가 내리고 있고 한겨울이고 굉장히 초년운 자체가 열악한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유축 합이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 지수가 좀 많이 있겠구나 이걸 이야기해주고 기토 자체가 강렬한 병화를 원하고 있는데, 지장간에는 있으나, 천간에는 떠 있지 않다. 항상 계수가 호시탐탐 병화가 뜨기를 기다려서 극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병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여기는 가을철이고 사유축합을 갖고 있고, 술축 한밤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55세입니다, 이 사주가. 45세에서 55세 경진대운에 들어와 있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사주가 경진과 병술이 함께 괴강살하고 백호대살이 서로 이렇게 부딪혀 있구나. 이럴 때는 반드시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좋지 않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주가 습한 상태다는 거죠. 가을철이고 태양이 가을철에 한밤중에 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달빛이 떠 있어야 하는데 한밤중에 떠 있다는 것은 격이 깨졌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에서 진술 상충을 때리고 상충을 때리면서 진축팔을 하고 진유금 합금을 하니까 병화의 기운 자체가 지극히 약해져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하시던 사업을 접고 마음 건강을 좀 다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수도 없이 권유를 했는데 이분께서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걷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암이 들어와 가지고 온몸에 많이 지금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주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축의 기운, 금과 수의 기운이 많이 있다. 사주에서 금과 수가 많이 있다. 금과 수는 차갑고 어둠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금과 수가 많은 사람들은 약간 우울 무드가 많이 있다. 이것은 거의 우울과 부정의 모두가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 밝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경향이 많이 있고 반대로 화기, 목과 화의 기운 자체가 있는 사람들은 밝은 성향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암을 걸렸어도 화기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극복을 하고 오히려 밝게 치고 나가려는 성향이 있고 금과 수가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이면서 우울하고 하기 때문에 암에 일기만 해라 한다 해도 금수가 있는 사람들은 벌써 3기, 4기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수가 많은 사람들은 암이라 했을 때 오히려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굳이 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암이다 몇 개다 이야기해 준 것은 그것은 바로 독약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주에서 병화는 지극히 지지를 보고 운의 흐름에서 경술대운에 들어오니까 모든 운의 흐름을 파괴하고 있다. 이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역색체 연구원을 이게 주소창에 들어가 보면 저에 대한 홈페이지가 뜰 겁니다. 이걸 제가 22년 전에 특허 출원을 해놓고 색채 연구를 오랜 세월 해왔습니다. 과연 색을 통해서 건강을 조금이라도 이롭게 할 수 있고 건강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 두 번째, 상업적으로 어떤 컬러를 쓰면 좋은가? 이걸 제가 연구해오다 보니 충분히 사람들에게 색채를 잘 입혀가지고 건강을 도움해 줄 수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제가 색채 연구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과 집중을 해왔습니다. 혹시 명약을 공부하시고 또 이 분야의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색채에 대한 오방색, 음양오행색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 공부방을 어떤 컬러로 잡아줄 것인가? 아팠을 때 내가 관절이 아프거나 위가 아프거나 아니면 폐가 안 좋거나 어느 부분이 아팠을 때 어느 컬러를 쓰는 게 좋은 건가? 내가 회사를 운영할 때 어떤 로고를 할 때 어떤 컬러를 쓰는 게 좋은 건가? 충분히 우리가 이것만큼은 최고로 연구해서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분야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색채만큼 이미 외국에서는 컬러 요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색채를 갖고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근래 와서 90년대 이후에 색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 명리 쪽을 통해서 명리를 통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비용과 노력과 수고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연찮게 이 길을 걸어오면서 색채를 연구해오다 보니 정말로 여기에 중요한 힘이 있다. 컬러의 힘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고 이것을 아픈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컬러를 공급해주면 좋은 건가 이것을 연구해왔던 것입니다. 올해는 기해년입니다. 기해년에 제가 기해년이라는 색깔의 올해가 붉은색이 치유의 색이다 이렇게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모 교수가 자기가 왜 붉은색이 올해 치유색이냐 저한테 이런 전화를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기토라는 것은 기해년은 습토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습한 땅이다. 습한 땅에는 반드시 병화가 필요하겠죠. 병화. 태양이 필요하겠죠. 태양이 필요하고 이 습한 땅에는 태양이 주어지면 오행상 목이 자랄 수 있고 목은 적당한 수분이 주어지면 이 기토에서는 커다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 속에는 지장간에서 무갑임이라고 무토와 갑목과 임수가 있는데 이 기토는 무토하고는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힘이 있고 임수는 이 사주에서 서로 극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목 자체가 오히려 갑기 합을 하는데 그걸 하면서 기가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에 화만 집어넣으면 목생화 화생토로 가면서 극한 것이 없고 서로가 삼박자가 너 좋고 나 좋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해년은 화기가 가장 좋은 기운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걸 컬러로 이야기하면 붉은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붉은색. 붉은색은 올해에는 치유의 색이기 때문에 아프고 큰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붉은색을 많이 입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기운은 음양오행상에서 화는 전체 흐름에서 가장 핵이다. 화는 목을 키워주고 자라게 해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고 화는 어둠을 몰아내고 화는 빛을 비추어 보석을 빛나게 해주고 대지를 옥토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화는 간을 살려주고 신장을 금과 폐, 비장을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붉은색을 활용을 하면서 심장 마사지를 하는 것은 올해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장을 내려놓으라, 아니면 예를 들면 폐장을 내려놓으라, 아니면 신장을 내려놓아라, 간을 내려놓으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전체 흐름에서 가장 핵은 화로 봅니다. 화는 심장이라 그랬습니다. 심장. 심장은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자. 마음은 바로 화를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주느냐. 저는 마음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건 도인이 되지 않은 이상 마음을 내려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을 내려놓는다, 마음을 비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비워지고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려놓지 말아라. 마음 내려놓지 말고 오히려 화가 나고 힘들 때는, 억울할 때는 저는 화, 성질을 내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질을 내고 심장을 마사지 해줘라. 1분 정도만 마사지 해주면서 심장하고 대화를 나눴으면 저는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끼어들기를 하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을 겪으면 저는 화를 보편적으로 욕도 잘하고 냅니다. 그전에는 참고 견디고 속 삭혔는데 삭히다 보니까 제 몸만 망가지고 화병만 생기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원리를 알고 난 이후부터 저는 화가 나면 성질을 버럭버럭 냅니다. 그리고 바로 마사지를 하면서 오히려 잘했다, 시원하다, 그리고 심장을 풀어줍니다. 심장을 풀어주는 것은 대화를 하면서 심장을 풀어준 것은 내 몸의 찌꺼기, 화의 찌꺼기를 제가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상처를 받고 그대로 간직한 상태에서 누적되고 누적되기 때문에 내 몸에는 결국은 노폐물처럼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으로 털어내니까 직접 해서 몇 년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는 않은데 지금은 저는 참 잘 됩니다. 그래서 화도 잘 내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풀기 때문에 풀고 1분만 심장 마사지 시계방향으로 해주고 나면 금방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심장 마사지를 해주면은 모든 기운 자체가 전부 다 열기를 얻고 편안해집니다. 이런 사주가 전부 금과 수의 기운, 어두운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를 가지고 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힘들고 어려운 극한 상황에 있었던 것을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풀 때 속상한 것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 두 번 토해낼 때 이때 내 몸의 균형은 굉장히 즉시 편안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저를 상담하신 많은 분들이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에 걸리신 분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저에 대한 결과를, 저에게 결과를 알려줍니다. 편안해졌다, 좋았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받습니다. 안 좋아졌다 하는 분들은 극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에게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좋지 않았는데도 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직접 마사지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게 된다면 그 속상했던 것을 다 토해내기 때문에 그 찌꺼기, 남아있던 찌꺼기들이 눈물로서 토해내고 눈물로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치유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려놓지 말아라. 어떻게 마음을
마음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지극히 어렵다. 차라리 저는 마음 내려놓지 말고 마음껏 내지르라. 내지르고 내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스스로를 잠깐이라도 그 화를 풀어주는 것이 저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고수는 화를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편안하게 세상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이것이 전혀 필요치가 않겠지만은 그러나 보통 사람들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또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 자리에서 잠을 자지 말고 저녁에 단 1분만이라도 자기 전에 내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네가 마음이 아팠다. 속상했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위로를 해줬을 때 결국은 내 몸은 다 풀리고 잠자리에 들 수 있고 찌꺼기는 내 몸에서 남아있지를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이 사주도 한 겨울입니다. 사유축 금고로 하니까 전반적으로 화의 기운이 있지만 금의 기운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기운이 많이 있고 어둠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주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은 저는 붉은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올해 기해년 자체에서만 놓고 봐도 붉은색이 좋은 것이고 이 사주를 놓고 봤을 때도 붉은색은 가장 치유의 색이다 하기 때문에 붉은색을 내가 입고 붉은색을 활용했을 때 성격은 달라질 것이고 밝아질 것이고 훨씬 더 건강에도 이로울 것이다. 거기에 심장 마사지까지 하면서 그동안 내가 겪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 나에게 억울하고 속상했던 것을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 반드시 치유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봅니다. 안수기도를 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했을 때 신약한 사주든 섬찟섬찟하면서 깨달음을 그 어떤 반응이 옵니다. 신강사주들은 와도 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목사가 안수를 하게 될 때 거기에서 굉장히 어떤 치유의 효과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머리보다 더 한수 앞서는 것은 심장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심장이 더 목을 지배하고 뇌를 지배하고 한수 더 앞서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뭐냐? 바로 심장 마사지만큼 좋은 것이 없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화기가 전체 오장육부를 다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심장이 깨지면 오장육부가 깨지는 것이고 심장이 튼튼하면 성격이 밝아지고 얼굴도 화사해진다. 이것은 저는 진리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을 살릴 생각하지 말고 이 심장만 살리자. 마음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밝게 가자. 밝게 가는 건 어렵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냐? 심장 마사지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주에서 경진이 들어오면서 가장 문제점은 지지의 밑에 깔리는 진술 상충을 당하니까 본인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올해 기해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년 경자가 있고 신축이 있는데 이 경자와 신축 이 해는 올해에 의해서 많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 몸의 균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이 두 해가 냉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때는 더욱더 자기 스스로를 잘 컬러 요법을 쓰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큰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사주 원판을 보고 오행상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붉은색과 노란색이 올해는 괜찮고 질병에도 좋으니까 그 색깔을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거기에 심장 마사지까지 하게 된다면 더욱더 괜찮을 것이다. 영혼 없는 심장 마사지는 효과가 없습니다. 큰 효과가 없고 마사지를 하면서 억울하고 속상했던 것을 다 토해내는
진실로 위로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나갔을 때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주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주가 전반적으로 어두운 기운을 가지고 많이 있다. 여기는 지금 54세에서 64세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57세인데 충미충을 때리고 있다는 거죠. 충미충을 때리니까 여기서 목의 기운 자체가 입고 곧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기 자체가 병화가 이 안으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운의 흐름에서 이렇게 조금 속상하고 안 좋을 수가 있다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주에서 기해년 전체를 놓고 볼 때 기해와 올해 기해년 기미를 놓고 봤을 때 이 사주는 반드시 수술이 잘 돼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왜냐하면 기해 속에는 해 속에는 이 기 자체가 가장 즐기고 반길 수 있는 해묘미 합을 가지고 정화의 기운 자체를 기토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고 수술을 하고 있지만은 대운의 흐름에서는 반드시 치유가 되고 완쾌가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회상충을 받고 있지만 충미충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결실은 반드시 좋을 것이다. 그래서 수술은 잘 될 거라고 보는 거고 이 사주는 내년과 내후년이 가장 고비니까 이 고비 때까지를 잘 견뎌서 완쾌되는 상황으로 가기를 저는 반드시 기대해 봅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